초등부 고학년 C조 SK와 KT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학년 C조에서는 SK와 KGC 그리고 오리온이 이 8강 토너먼트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축을 벌였는데, 그렇죠. 자, 직전 경기에서 우선 아쉽게 오리온이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SK가 지금 KGC 인상공사와 SK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 SK가 뭐 승리하게 된다면 KGC와 마지막 경기에 결정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부산 KT 손익군 박재원, 김민성, 신용진, 전재현, 변유준, 이성수, 조윤영, 임수현, 김신준, 이준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SK나이츠 이준수, 백유진, 정윤우, 김도윤, 정찬우, 이준환, 김민규, 양승아, 강민성, 소유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티보 프로 양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SK가 곧바로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지금 SK는 이제 세 번째 경기이고 KT는 네 번째 경기거든요. KT는 이제 이번 대회 이제 마지막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T는 이번 대회에서 리그전에서 현재 0승 3패예요. 자, 아쉽게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KT가 지금 3패죠. 네. SK는 지금 1승 1패인데 만약에 KT를 잡는다면 2승 1패가 되고 앞서 경기 열렸던 KGC 인상공사와 함께 이제 조위 결정전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네, KT가 이긴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러면 SK와 KGC 인상공사가 득실 편차를 따지는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SK에서 턴오버를 통해서 빠른 공격으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준호. 자, 외곽에서. 자, SK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 앞선에서부터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KT의 가드들이 이를 좀 헤쳐나가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헬드볼이 선언됐고 KT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준호. 짧게 김민성. 김민성 탑 쪽에서 레그스루. 하지만 공을 놓칩니다. 다시 김민성 외곽에서 슛. 자, 립 맞고 불발. 이제 SK의 백유진 선수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지금 매치업을 보면 네. SK의 모든 5명 선수 모두가 KT보다는 신장의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조금 불리한 조건이에요. 오호! 자, 멋진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자, 변유준 선수였고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조건이 조금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그렇죠.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이번에 골 밑에서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1쿼터 초반에 사이좋게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백윤진 선수가 이제 돌파로 득점을 했는데 네. KT의 높이가 조금 낮다 보니까 쉽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유준. 변유준. 자, 선수들의 위치가 굉장히 가까운데요. 김민성 오버헤드 패스로 뒤쪽으로 뺐는데 여기서 SK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백유진 얹어놓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앞선 쪽에서 이제 패스가 미스가 나오게 되면 네.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네. 자, 지금 1쿼터에 턴오버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선수들을 보면 SK 같은 경우에 신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네. 좀 더 힘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웨이트가 좀 약간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스피드가 좋아 보이는데 그걸 이제 좀 잘 활용을 하면서 이제 SK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투입. 하지만 끌어내는 SK. 자, 이준수가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접고 들어오면서 벤팅 동작 이후에 자,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골 밑. 자, 지금 시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고요. 자, 바운드 패스가 굉장히 강했죠.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3초 바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페인트 존 안에 네. 자, 3초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있었고요. 공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인트 존에서 안 나왔었기 때문에 3초 바이레이션이 나왔고 뭐 좀 전에 그래도 이제 김민성 선수가 KT의 김민성 선수가 활동량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블락도 했었고 네. 활동량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3초 바이레이션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자, 이렇게 신체 조건에서
신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을 만나게 된다면 KT로서는 어떤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뭐 돌파를 해서 이제 외곽의 기회를 좀 만들어주거나 하면서 네. 점퍼가 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공으로 득점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이제 속공을 많이 내주고 있는 편이죠. 네. 자 이번에도 백유진이 한번 뛰어봤는데 연결되지 않았고 미들 점퍼 이번에도 불발. 자 KT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변유진 오호. 아. 자 그리고 SK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변유진 선수의 표정만 봐도 굉장히 아쉬워 보이죠. 마음을 먹고 한번 들어가서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넘쳤는데 네. 네, 의욕이 너무 앞서는 바람에 이제 쇼 림과 좀 멀리 이 슛이 시도되었죠. 자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도 이제 본인이 해결하려 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신용진 선수가 이제 파울을 했는데 지금 신용진 선수 보면 이제 이름 위에 이제 테이프로 이름을 지워놨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전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유니폼을 안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저 유니폼이 10번인데 네. 지금은 테이프로 다 가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그 선수는 또 다른 선수이고요. 1번 이제 박재원 선수 같아요. 네. 10번인데 이제 테이프를 이제 1번으로 지원한 선수는 예, 이제 박재원 선수고 7번인 신용진 선수는 이제 이 위에 이름을 또 지원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진 선수한테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내 이름이 뭐지? 저도 당황했습니다. 네. 자, 선수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다가와서 네. 물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선수로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네, 걸면서 네, 서로 이제 또 경기 준비하면 몸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질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진 선수라고 선수. 옆에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이름은 신용진이야. 네. 말씀드린 순간 또 이제 SK가 득점을 올렸네요. 네. 자 현재 10-4. 자 1쿼터는 어느새 남은 시간 40초. 자 지금 이거였죠. 유니폼에 자 원래 10번인데 이제 가리고 1번을 달고 나온 박재원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끊어냈어요. 하지만 두 명 사이 자 넘어졌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어우 네. 자 지금 이 선수가 신용진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 순간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 신용진. 자 이준호에게 패스합니다. 이준호. 자 그리고 변유준 선수는 1쿼터 이제 종료가 되는데 조금 지쳐 보이거든요. 열심히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네. 뭐 속공을 또 허용하기 때문에 백코트를 빨리 해야 하다 보면. 어우 김민석 외곽. 자 아쉽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유진. 자 이렇게 1쿼터 종료 부자가 울렸습니다. 네, SK와 부산 KT의 1쿼터 10-4로 6점 차로 SK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SK가 KT의 실책을 끌어낸 뒤 이제 속공으로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뭐 야투가 기무섭게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조금 공격이 어려웠거든요. 신장의 열세를 좀 극복을 못하면서 1쿼터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채범 해설이 저 이런 상황에서는 드리블 돌파 이후에 외곽으로 빼준 다음 야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KT에서 그 야투 성공률은 우선 변유준 선수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보면 이제 야투가 빗나갔을 때 공격 리바운드 위에 또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네, 저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KT가 실점을 하고 있는 방법 이제 속공으로서 득점을 올려야지만이 신장이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득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속공이거든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턴오버 숫자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KT가 실책 때문에 실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프로농구 좀 한참 좀 지난 경기인데 KCC와 KGC 인삼공사 경기였는데 KGC 인삼공사 그때 외국인 선수가 좀 약간 신장이 작았고 KCC에는 자전길이 있었거든요. 네. 높이에서도 분명히 열세했는데 리바운드도 한 20개 이상 뒤졌는데 3점 슛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경기를 봤었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T도 점퍼라든지 중거리 슛에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SK의 신장 열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프로 경기에서도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는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공략법이 또 있다 정확히 말할 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뭐 분명히 높이가 좋은 팀이 유리한 건 분명하거든요. 네. 하지만 무조건 이긴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자, 양승아 셜트 1구 성공했고요. 2구째 준비합니다. 2구, 2구도 깔끔하게. 자, 이 쿼터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뒤쪽으로 살짝 물렀다가 빠르게 돌진하고 있고요. 돌아서면서 직접 던져봤습니다만 에어볼 이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KT가 이제 득점까지 만들지 못했지만 득점을 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선에서 드리블 치고 있을 때 스크린을 걸어줘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간 다음에 슛까지 만들었거든요. 뭐 저렇게 또 과정, 지금 승패보다는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록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승리는 없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KT. 네, 지금 KT 지금 5학년이 아니라 저학년부를 네. 만나서 이제 저희 첫 번째 첫날은 저희가 저학년부를 계속 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KT 저학년부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뭐 KT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네. 뭐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을 좀 바라보는 이제 계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저학년들은 이제 그 1학년이야, 2학년이 3학년 중심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내년이 되면 3학년, 4학년이 되면 전력이 분명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KT 고학년도 저학년과 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전력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이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뭐 그래서 학년이 올라갔다면 지금 뭐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이라면 중등부에 올라가서 또 대회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을 쌓고 나온다 그러면 내년엔 또 더 좋은 전력으로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회에서 물론 결과적인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훈련보다도 실전 대회에서 뛰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또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온 대회이고 네. 그다음에 또 대부분 팀들이 보면 선수들이 가능하면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가능하면 다 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대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코트를 밟아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그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 나중에 선수로서 이제 성장하는데 아니면 뭐 농구를 추억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 이번에도 변이슛! 자, 멋진 득점입니다. 저런 슛을 던져서 넣으면 네. 자신감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 이렇게 던지면 되라는구나. 또 연습을 또 열심히 하겠죠. 자,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SK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변희준. 자, 오늘 탑쪽과 그리고 우중간에서 득점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또 엘리트 농구에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실책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훈련을 꾸준하게 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좋아지는 부분을 보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게 전에는 안 돼, 한 달 전에 안 됐던 게 지금은 되냐? 그럼 뭐 연습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연습을 더 하면 더 잘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이 선수도 이제 여기서 슛을 던져서 슛을 넣고 드립을 쳐서 선수를 제끼고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더 연습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엔 더 전력으로 또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작년 저학년 경기들과 그렇죠. 자, 이번 대회 저학년들의 경기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준이 좀 더 올라갔죠. 네. 네. 저는 대회 첫날 중계를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 정도 실력이었나? 이게 지금 초등학교 신작 키만 아니면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키가 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보다 작긴 했어요. 네. 자, 하지만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늘었고 기초 체력.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아, 지금도 또 이제 KT가 SK 수비를 뚫지 못해서 실책 네. 이후에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윤우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득점을 하자마자 곧바로 프레싱을 또 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민석 뒤쪽으로 연결했고요. 이준호 탑에서 우중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선수들이 자신있게 슛을 시도하고 있고요. 반대편 중간에 끌어내는 김민성. 자, SK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KT에 지금 김민성 선수가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자, 변유준 선수가 힘이 조금 빠졌어요.
자, 김민성. 아, 네, 지금 김민성 선수가 또 이제 리바운드를 잡아서 네. 추 과정에서 파울을 얻었는데요. 김민성 선수는 이제 생긴 거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다른데 느낌이 이제 김민성 선수를 보고 있으니까 KT 현재 KT에 있는 김현민 선수. 네. 김현민 선수가 좀 떠올라요. 김현민 선수가 기본기에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활동력이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지금 김민성 선수도 조금은 덜 다듬어져 있지만 네.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수비에서도 본인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모든 선수 한 명 한 명씩 또 다음 대회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김민성 선수 기본기가 조금 더 다듬어진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이준환. 네, 또 지금도 이제 김민성 선수가 이제 스크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네. 수비에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다듬으면 또 좋아지겠죠. 자, 이준호. 자, 오버핸드 패스. 아우,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왔어요. SK 아웃넘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올라가지만 림 맞고 나온 공 변희전이 가져왔습니다. 이준호. 자, 우선 이준호가 KT의 공격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변희준. 자, 외곽에서 자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희준. 자, 거의 굴려주다시피 패스를 진행했고요. 이준호. 오우, 넘어지는데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니까 이게 30초, 24초 차이가 굉장히 꽤 크네요. 네. 프로농구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24초인데 초등학교 농구는 30초거든요. 근데 지금 KT가 굉장히 오래, 진짜 오래 길고 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 30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부에서는 정말 공격을 마음껏 진행하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슛만 시도해도 공격 제한 시간이 30초로 림을 맞지 않아도 네. 30초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올려놓는 과정 자이투 투샷이 선언됐습니다. 네. 또 김민성 선수가 이제 또 블락을 하는 과정에서 네. 파울이 나왔는데 조금은 이제 부상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활동량이 좋고 많이 움직이는 건 좋지만 좀 부상은 좀 조심하면서 좀 농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찬우 자이투 1구. 자,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만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불발. 여기서는 이번에도 안 들어가네요. 김민성의 리바운드. 그렇죠. 김민성이 있으니까 저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거였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SK가 메이드가 되지 않았을 때 KT가 득점을 만들어주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텐데. 그렇죠. 자, 안쪽으로 투입했고 하지만 볼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요. 소유찬 이번에는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KT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코트 밸런스라고 하는데 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다듬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선수가 이제 같은 비슷한 같은 자리에 두 명이 겹쳐져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실책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준호 잘 젖혀놨는데 자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됐어요. 그리고 골 밑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23-8. 자, 전반전에 SK가 결국 2쿼터에는 득점차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곽 이준호. 자, 밀리지는 않고 있고요. 버티면서 다시 탑 쪽으로 변희준. 다시 이준호. 김민성. 김민성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SK의 압박 때문에 우선 자, 야투를 제대로 쏘지 못하고 있는 KT. KT가 지금 보면 공격이 쿼터를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편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공간에 가지 말고 선수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왜 오른쪽 편에는 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 뭐 그런 것만 조금 더 보완한다 그러면 득점을 후반에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K 같은 경우 수비 이후에 이제 속공을 하면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이제 득점 차이를 벌렸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뭐 승리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다가와서 네. 물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뭐 알아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진 선수라고 네, 옆에 친구가 얘기해주더라고요. 너 이름은 신용진이야. 네.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진 선수라고 네, 옆에 친구가 얘기해주더라고요. 너 이름은 신용진이야. 자, 비록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승리는 없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KT. 네, 지금 KT 지금 원맨이 아니라 뭐 농구를 추억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 이번에도 변희준! 자, 멋진 득점입니다. 근데 아니면 뭐 농구를 추억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김민성 선수 기본기가 조금 더 다듬어진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이준환. 네, 또 지금도 이제 양 팀의 3쿼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23-8로 SK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고학년 시조가 가장 8강 토너먼트 진출하기 위한 이 티켓 과정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 이번 경기를 SK가 따낸다면 결국 자, 마지막 경기인 KGC와 SK의 경기에서 마무리가 짓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KGC 인상공사가 2승 1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K가 오늘 이긴다, 지금 이 경기를 이긴다면 또 똑같이 2승 1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 팀이 조 2위를 놓고 한판 붙겠죠. 그렇습니다. 이준호가 안쪽으로 뒤. 조 1위는 지금 4승을 거둔 LG가 조 1위를 확정히 해놓았죠. 그렇습니다. 자, 고학년 시조에서 LG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김민규. 자, 완벽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아, 수비가 네. 완전히 길을 열어줬죠. 자, 지금은 거의 이제 루트가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네. 돌파를 하라 네. 라고 열어주듯이 네. 네. 길이 딱 보였죠. 그렇습니다. 자, 8-25. SK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 두 팀, 뭐 고등학교 5학년 두 팀, 그다음 중등부 한 팀, 그렇게 이제 각 팀마다 보통 다섯 팀이 나오는데 네. 다섯 팀 다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자, 후반전 출발 역시 KT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백유진. SK의 선수들은 어우 네, 피지컬이 정말 좋네요. 높이도 있고 스피드도 빠르고 순발력까지. 여기 이제 볼을 다루는 능력도 KT보다 낫죠? 네. 하지만 KT 선수들 그리고 SK, 자, 이번 대회에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 모두가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준, 이준호 안쪽으로 다시 뒤로 빼는 과정에서 높이가 정말 높죠. 백유진, 이준수 바운드 패스 앞쪽에서 오! 자, 우선 네, 자, 김민규 선수가 완전히 열려있는 곳에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득점까지.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좀 전에 이 코트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민성 선수가 활동량이 많은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의욕이 넘치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슛 동작에 이제 점프하는 선수에게 이제 브이체인이니까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강민성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김민성의 블락이 있었는데 두 선수가 넘어지면서 조금은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자, 관중석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네요.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죠. 네. 자, 뭐 아무래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 누가 우리 아들이 잘하니 우리 아들한테 패스를 줬니 안 줬니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표정들이 굉장히 진지하세요. 자, 농구에 대한
이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 팀이 지금 이런 부분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농구를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희들보다 더 농구를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회에서 보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걸 그걸 또 이제 파악이 되고 네.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아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좀 더 지난 대회보다 더 좋아졌네. 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다듬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이기 때문에 뭐 저 친구는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컸지 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준호, 변유준. 자 오른쪽에서. 자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서줬고 하지만 SK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유가 넘치는 백유진. 백유진 오버헤드 패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스윗 파울. 자 아쉽게 바스켓 카운트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이트 투샷. 자 백유진 선수가 네 정말 화려하게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만 멋지게 따돌리는 또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자 저 위치에서 이제 저런 플레이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걸까요? 이건 만약에 또 신장이 좀 약간 작은 선수가 본인을 막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질 것 같고. 예, 그만큼 또 이제 개인기에 드리블에 자신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저기서 실책이 가면 바로 실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준수, 백유진 탑에서 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백유진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얹어놓습니다. 백유진의 두 점. 스코어는 29-8. 이제 앞선에서 이제 뚫리게 되면 네. 뒤에 있는 이제 빅맨들이 수비를 좀 이제 커버를 도움수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죠. 캐치 같은 경우에. 자 이번에도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김민규 짧게 연결 바운 패스 골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백유진 탑으로 연결 김도윤 쐈습니다. 아쉽게 에어볼. 자 3쿼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3분. 현재 스코어는 29-8로 21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준호, 김민성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자 수비가 너무나 두텁고 높아요. 그리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SK. 자 30번에 이준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21점이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뭐 SK가 이제 충분히 이제 승리에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호 이렇게 되면 이제 SK는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보통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투입을 할 가능성이 또 많죠. 네. 자 김민성 멀리서 쏘았는데 림 맞고 튀어오른 공. 자 이준수가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백유진. 백유진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파 그리고 노마크 찬스. 자 KT의 수비가 SK의 공격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막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수비가 너무 아쉽죠. 네. 이준호 어우 패스가 불안했는데요. 김민성 이준호 탑에서 자 슛을 좀처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백보드를 맞고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이준환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헬드볼. 아 수비 파울이 선언됐군요. SK는 뭐 네. 파울도 많이 없죠. 자 파울이 한 개인가요? 아 두 개군요. 코트에 나와 있는 선수는 이제 두 개이고 네. 3쿼터 돌아서는 파울 하나를 냈죠. 그렇습니다. 탑에서 이준호 다시 뒤쪽으로 빼줍니다.
변유준. 확실히 변유준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쉽게 득점이 나지 않고 있는 KT. 이준호 한 번의 기회에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민성. KT는 실책은 실책이고 네. 실책 이후에 이제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뭐 프로 선수들, 프로 감독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슛을 미스했다,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슛을 실패하고 그냥 실책을 하고 난 다음 동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수비거든요. 뭐 빨리 백업들 하고 자기 매치업 선수를 찾아서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책, 슛 미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어떻게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치는 그런 게 조금 안 나오는 게 아쉬운 거죠. 네. 실책 이후라든지 한번 수비가 뚫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너무 허무하게 실점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3쿼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3대 8. 자, 계속해서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T 선수들의 얼굴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도 힘들겠지만 점수 차이가 또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은 힘이 빠지는, 더군다나 이제 네 번째 경기잖아요. 네 번째 경기마저도 이제 패배를 당하기 직전으로 가니까 후반전 들어와서는 전반전 같은 그런 활기찬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부산 KT의 자, 초등부 고학년 팀인데 사실상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의욕은 꺾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선수들의 멘탈을 잘 잡아줘야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코치, 강사들이 목이 되겠죠. 네. 뭐 SK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좀 쉽게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경기 쉬고 난 다음에 이제 KG 신상공사와 8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면 KG 신상공사와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조금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교체를 진행했는데 자, 빠른 돌파 이후에 얹어놨지만 불발 그리고 미들 점퍼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순간 볼을 놓쳤고 지금 초등학교 농구를 보다 보면 네. 트래블링이라든지 바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일반 중등부 이상 경기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풀어버리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네. 조금은 이제 저 정도면 봐줄만하다 그런 것도 남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 이렇게 사건 시작할 때 인마도 패스할 때 예, SK가 바일레이션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관자가 약간은 이제 무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우선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유소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수라서 그런 네. 걸 좀 넘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소유찬이 던진 공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윤우가 마지막에 처리했습니다. 35대 8. 오, 뺏어냈고. 지금 KT 선수가 3명, 4명이 있었는데 네. 패스 미스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실수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거죠. 네. 자, 같은 실수는 이제 이번 대회로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회 그리고 그 다음 대회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KT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초등부 고학년 C조 원주 DB와 서울 SK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네. 양 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율이 결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빠르게 자 이번에도 불발 이준환의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서 해결했습니다. 37대 8. 자, SK로서는 자 오늘 중계방송 마지막 경기인 KGC와의 경기를 또 치러야 8강 토너먼트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자, 우선 이 경기로 선수들이 자신감은 많이 찾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감은 확실히 찾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네. 지금 가장 지금 이제 또 득점 인정 반칙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KT의 수비가 조금은 허술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후반전 들어와서는 너무 쉽게 실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SK는 너무 쉽게 득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KG 인상공사를 만났을 때 수비 강도가 KG 인상공사 조금 더 올라가면
체감을 느낄 때는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K가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범 해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이거 자체가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김민성. 하지만 또 뭐 감독과 코치가 주의를 먼저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의를 준다고 해도 선수들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게 몸으로 체득한 거잖아요. 네. 몸으로 느낀 거잖아요. 내가 경기를 뛰면서 KT 수비를 느꼈던 것과 이제 KGC 상공사 경기 뛰면서 느끼는 강도를 갖다가 직접 느끼니까 그게 이제 몸에서 이제 또 반응이 하는 거죠. 네. 아,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당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현대 모비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재학 감독이 명장이라고 얘기하고 만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유재학 감독이 뭐 상대 팀에 외국인 선수 한 명 빠졌다 그러면 주의를 분명히 주거든요. 네. 저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게임을 하면 진다. 그러니까 또 긴장하고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선수들도 체험을 뭐 5년, 10년 경기 선수 생활을 하면 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와도 몸에서는 또 그게 반응을 또 해요. 네. 본인도 모르게 이제 긴장을 조금을 덜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경기 초반에 고전한 경우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국 선수 한 명이 적은 팀이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많은 팀을 이기는 경우가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게 몸에서 긴장을 풀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초반에 경기가 안 풀리면 네. 결국은 흐름을 내주고 그거 쫓아가는 과정에서 경기 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이 다음 경기에서 SK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 자,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SK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선 이재범 해설이 그런 경우의 수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경기를 볼 때는 SK가 과연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혹은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SK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2승 1패고 이 경기를 이기면 무조건 올라간다 네. 라는 동기부여에 조금 더 집중하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경기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이제 체득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극복을 또 한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게 부분이 이제 나타나 버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정인우 선수가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우, 자, 끝까지 손끝을 뻗어서 저 터치까지 해봤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준호가 빠져나왔고 김민성 지금도 뭐 선수들도 보면 슛도 연습할 때는 그냥 다들 하는 슛들이 경기 중에나 슛이 안 들어간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뭐 신명호 선수라든지 슛이 좀 안 들어간 선수들도 보면 네. 연습 때는 다 잘 들어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전에는 안 들어간다. 그게 왜냐면 긴장하고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슛 성공률이 연습과는 달라지는 건데 SK 선수들도 뭐 수비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조금의 힘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슛 정확도라든지 그렇게 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민성. 자, 아쉽게요, 볼. 자, 신명호 선수를 얘기하니까 그 짤이라고 하죠.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영상 중에 그 신명호 선수를 찾아가서 정말 약하냐, 슛이 약하냐 또 이런 네. 질문을 했었는데 연습 때는 그렇죠. 다 들어간다. 그렇죠. 또 그런 해명한 영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또 그 가장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태풍 선수가 신명호 선수에게 패스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감싼 네. 장면. 근데 신명호 선수가 또 이제 성공을 또 해버린 거죠. 네. 그때 그 경기 이후에 제가 이제 전태풍 선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 김효범 선수가 있었거든요. 김효범인 줄 알고 패스를 했는데 신명호더라. 근데 사실 네. 신명호 선수가 이제 경기장 위에서 뛰면서 뭐 신명호는 놔두라고 이런 이야기를 또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와중에도 본인은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신명호 선수가 한 가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비에서는 최고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모든 선수들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자, 선수들이 다 하나의 팀으로 한다면 또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줄 그렇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동료들이 네. 메워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직력으로 또 메꾸는 거니까요. 자, 그것이 팀이죠. 그렇죠.
자, KT가 조금씩 마지막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양팀의 최종 스코어 50대 14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K와 KGC는 현재 2승 1패. 자, 동률을 겨루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8강 토너먼트, 자, 고학년 시조에서 LG와 함께 올라갈 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뭐, KT는 4패로 경기를 마무리, 대회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경험을 쌓아서 다음 대회는 좀 더 좋은 전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T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SK가 50대 14로 이번 경기를 크게 대승으로 거뒀고요. 저희는 SK의 정인우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인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네요. 자, 먼저 이번 경기 정말 대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경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습하고 경기를 해서 이긴 것 같아요. 네. 자, 정인우 선수 이제 팀 동료 선수들이 이제 키 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자, 정인우 선수는 이제 본인에게 조금은 컴플렉스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키가 다는 아니니까 네. 키가 작아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자, 혹시 정인우 선수는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정인우 선수는 프로농구 선수가 또 꿈일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어떤 것과 혹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아직 꿈은 잘 모르겠는데 네. 농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학했죠? 네. 이번 방학 때 농구 말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친구들과? 네. 게임하고? 네. 게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공부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방학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정인우 선수의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동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K 정인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친구가 얘기해주더라고요. 너 이름은 신용진이야. 자, 비록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승리는 없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